S제곱 Y, C제곱 Y, S4승 X, C제곱 Y. 이거 줄 때, 이 값을 구하라. 경시문제스러운 문제네. 우리가 사인 제곱 x, 그 사인 제곱 x도 1이지. 사인 제곱 y, 사인 제곱 y도 1 아니야?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코사인을 없애자 말이야, 이렇게. 그렇게 성질 풀어자 말이야.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. 당황스럽네. 이거 제 4승이니까. 태산이구나. 진짜 이걸 내가 풀수 있을까? 모르겠다.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. 그건 나도 모르지. 지금 나도 모르고 지금 풀고 있잖아. 이렇게 되겠지. SGY가 지워지는 기쁨을 맞이하겠지. S4승 Y가 여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하고 0이 되겠지. 이렇게 들어왔나? S4승 X로 묶어봐. 안 묶을 필요가 없나? 이게 나오긴 나오네, 그치? 다시 사인 제곱 Y로 바꿔. 아까 교실에서 X는 Y가 나오네. 아, 그러네. 이게 지워져 버리는구나. 사인 제곱 y가 1이 될 수도 있잖아. 그럼 코사인 제곱 y는 0이 되는데, 그럼 분모가 0이 돼서 말이 안 되지. 즉 사인 제곱 y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아니요, 사인 제곱 y는 사인 제곱 x에 플러스 마이너스지. 어차피 둘다 양수니까 제곱은 양 0도 아니고, 그지? 이렇게 되니까 그냥 y하고 x 같대, 그지? 그래서 y, x 같은 거다. 그럼 얘는 몇이 돼? 사인 제곱 x가 되지. 사인 제곱 x니까 1이 되겠다.